봐봤어요. 아니 근데 나 아이패드 원래 아이패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. 뭐지? 아직도 9분 뒤에요. 9분 뒤. 바본가? 왜 까먹었지? 이거 먹을래요? 아, 나 왼손을 먹는 거 아니에요. 나 이거 좌우 반전. 지금 이거 이게 오른손. 우리 엄마도 예전에 나 먹방한 거 보더니 아들 왼손잡이야? 라고 하시더라고요. 진짜 배부른데 이거 국물 너무 맛있다. 근데 그거 알죠? 어묵은 이상하게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거. 못 먹을 수 없는데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. 그거 있잖아, 말하다 보면 조금 공간 생겨서 다시 넣고 하는 거예요. 말 많이 하면 칼로리 소모 많이 된다고. 맞아, 그런 거 같아요. 이거 봐, 또 나 숟가락 또 들잖아. 이거를 고쳐야 돼.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럽더라. 아 배불러요 하고 그냥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사람. 예전에 세훈이가 그랬어요. 진짜 세훈이는 조금 먹고 이렇게 먹다가 아 배불러 하고 음식이 앞에 있어도 안 먹어 안 먹어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? 또 먹었네. 야, 이런 느낌? 아우 배불러라. 나 우리 LED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지 몰랐네. 이번에 알았네 이번에. 아니 진짜 음식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떡볶이만 엄청 추천하던데. 떡볶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? 잘 먹었습니다. 아 다 먹었다. 후식 먹을게. 어? 나 후식 있다.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빙빙. 벌써 이만큼 다 사라졌어요. 너무 아쉬우시죠? 한 입만 달라고요? 알겠어요. 나 옛날 친구들이 나 한 입만 달라 그럴 때 이렇게 장난 많이 쳤었는데. 자,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스크림 별난바. 옛날에 별난바는 원래 안에 사탕 들어있었고 마지막에 이거 할 수 있는 막대기 있었던 거 아시는 분? 원래는 그랬는데 나무 막대로 바뀌어서 너무 아쉽. 거북알 알아요 나. 거북알 그거잖아.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뭔지 알아요? 이건 손이 시려워도 그냥 쥐고 있어야 돼. 계속 아 계속 나와. 막아 이렇게 해서 막을 수도 없어요. 혀로 잠깐 막았다가 숨 쉬고 다시 혀 떼면 계속 나오잖아. 진짜 웃기네. 다들 공감하는군. 역시 슬러시 좋아하죠 슬러시. 아 근데 슬러시 생각하면 아 나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왜 그러냐면 아 소름 끼쳐. 슬러시가 끝에가 이렇게 삽같이 생겼잖아. 삽 좀 처음에 퍼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종이 꽉 구겨가지고 해서 다 빨아먹잖아요. 그 마지막에 얼음만 남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 바닥이 긁히면서 뭔가 이게 아 소름 끼치는 그 뭔가가 있어요. 그 손에다가 이렇게 긁히면 으아 그 뭔지 알아요? 아 소름 끼쳐. 아 엑소 보컬들의 고음 모음 또 액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겠소.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에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. 왜 하필 저 표정에서 지금 로딩 중일까? 와 진짜 너무 높아. 엑소 노래 뭔가 잘못됐어요. 에? 노래가 너무 높아요. 우리 진짜 춤도 진짜 힘들고 진짜 고음 폭격기야 진짜로. 아 진짜 저 어려운 걸 진짜로 엑소가 해내네. 아 맞다. 아이패드 찾아봐야겠다. 1시간 맞아 이거? 나 비밀번호 뭔데? 어, 나 이거 어떻게 1시간이야. 나 이거 큰일 났네 진짜. 나 이거 어떡하냐. 나는 아이패드 이거 비밀번호 좀 찾을게요. 오늘 안에 목숨 건다. 꽃미남 잡아라. 갈게. 안녕 잘자.